네, 안녕하세요. 리얼리티 K입니다. 아, 오늘 테드 없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전에 일단 제 옷이 좀 다르죠? 테드 옷을 좀 빌렸는데, 제 뒤에 뭐가 떠있죠? 이것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가까이서 좀 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따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이제 BLDC 2022년 1월에 이제 엔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등록을 하는데, 약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요 메인 어항이 이제 BLDC 2022 그 수조로 쓸 겁니다. 발리스네리아를 깔 거고, 여기 낙동납자로예요. 낙동납. 오, 너무 좋아요. 여기 스토리 아쿠아에서 샀습니다. 네, 산 거예요. 좀 조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요 친구들이 좀 적응되는 시점은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수초가 좀 자리 잡아서 느낌 나오게,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요. 2021 왜 컨테스트 안 내냐 문의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2021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했고, 2022년. 1년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22년 1월에 여기 엔트리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비오톱 대회 BADC 2022 구글링을 하시거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 등록하고 했던 방법들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낙동납자루는 원래는 칼납자루였어요. 분리가 되기 전에 칼납자루였는데 이제 조금 저 낙동강 쪽 저 우리나라를 이제 반으로 또 나눠가지고 보면 위아래를 나눠가지고 위쪽 애들은 칼납자루 그대로 되고 그 아래 애들은 낙동납자루라고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발색 패턴이 좀 달라요. 훨씬 더 발색도 좋고 뒤에 핀에 들어간 색깔 그라데이션도 좀 다르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다른 종으로 명명이 되고 학명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낙동납자루로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 이렇게 그룹을 맞췄습니다. 예전에 채집했던 요 조개 짜란. 예, 이 조개 채집한 거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강에서 줍줍한 거였는데 조개들도 여기 넣어서 발색도 좀 끌어올리고 그 최상의 컨디션 나름대로 그런 것들로 이제 수초도 자리 잡게 하고 물고기도 자리 잡아서 그런 것들로 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하나 보시면 진짜 색깔이 이뻐요. 낙동납자루 수컷이고요. 와, 발색 장난 아니죠. 어떻게 또 보면 이게 묵납자루 같기도 해요. 보호종. 네, 낙동납자루들은 참 예쁩니다. 이렇게 있고 얘네가 수컷이고요. 확실히 수컷 티 나죠? 지느러미 크고 체고 높고 몸통 발색 좋고 얘는 암컷입니다. 확실히 지느러미 작고 몸통에도 색깔이 좀 높고 얘네가 지금 뭐 봉투에 있어서 그렇지 수조에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무튼 암수에 차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수컷 장난 아니다. 와, 얘도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얘는 암컷인데 묵납자로 암컷 같아요. 말색이 약간 주황색도 돌고 몸에. 아무튼 암수의 차이는 이렇게 명확한 종입니다. 칼납자루가. 그리고 조금 파이팅이 넘쳐요. 그래서 소형 납자루 아까 통납줄갱이 뭐 각시붕어 뭐 이런 친구들이랑은 합사를 안 하시는 게 좋죠. 그 친구들의 먹이 경쟁에서 밀리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아까 수컷 진짜 멋있는 애 있었는데. 예예. 우와, 얘도 멋있었는데 얘 보세요. 얘. 장난 아닙니다. 외국분들도 이번 BADC 2022 보시면서 또 한국 물고기들 되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얘 지느러미가, 얘는, 잠시만, 얘 마지막. 얘는 주황색입니다. 오! 우와! 와! 이거, 야, 소름 돋는데 지금 팔에 소름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야,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얘도 예쁘고, 아, 얘도 예쁘다. 막, 얘도 예쁘고, 와, 얘도 예쁘다 했는데, 얘 진짜 예뻐요. 와, 너무 예쁩니다. 너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니? 우와, 어떻게 이런 발색이 있지? 체형도 좋고요. 꼭 컨테스트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봉지에는 뭐냐? 돌마자가 들었어요, 돌마자. 바닥 부분이 좀 심심할까봐 네 마리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돌마자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놈들입니다, 돌마자. 귀여워요, 얘네. 같은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돌마자까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캐실 구형들 달아놨는데 캐실 완전 최신형 거기에 컨트롤러까지 거의 한 100만원 상당 되는 거를 협찬을 받았거든요. 드디어 캐실이 한국의 인증을 마치고 정식 수입이 됐습니다. 저희 마린코스트가 캐실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로서 캐실을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마린코스트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조만간에 여기 달 건데 개봉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구형 캐실이랑 최근에 나온 캐실, 뭐 화각도 넓어지고 색깔 컨트롤러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도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우선 일단 이 수조에 설치가 될 겁니다. 아, 자, 그리고 이 발리스네리아는 많아요. 여기 더 있고 제가 여기 보면 센치가 다 적혀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잘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뭐 2탄이 들어가지만 그때까지 컨테스트까지 좀 혹시나 그 원하는 길이가 안 나오고 할까봐
가급적 긴 거로 좀 달라고 배송 메모에 이렇게 따로 남겼는데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45cm 이상 뭐 20에서 25cm 뭐 이런 것들에서 총 이렇게 다섯 봉지가 왔거든요. 여러 촉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제 시작한다 BADC2022 시작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항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항 만드는 거는 다음 편에서. 애니멀로우 TV